해저문 소양강에 방언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다급히 강을 건너는 한 여인. 그리고 그 여인을 쫓는 세 남자.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? 결혼 8년차 염정아. 휴가.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또 일 끝나고 애들 열심히 받고 했다고 휴가 보내준 거예요. 그녀는 결혼 8년 만에 휴가를 명받았습니다. 커피 주세요. 그러나 기혼자들의 여행은 험난했습니다. 라마즈 호흡인가요? 오늘의 첫 번째 기혼자, 결혼 8년차 여배우 염정아. 재밌었다! 궁금한 분은 강래호 씨. 동네 아줌마들이 다 궁금해요. 네, 동탄 엄마들도 궁금해하고 저희 미용실 친구들도 궁금해하고. 서문기 씨, 생각 같아서는 진짜 앞치마를 찢어버리고 싶은데요. 그 장난을 제가 받아야 되나요? 그런 유명한 여배우께서 이제 늦은 나이지만 지금 요리를 좀 배워보려고요. 아이들이 엄마가 해준 걸 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. 큰애가 6살, 작은애가 5살. 전 다 키웠어요. 저희 와이프가 아마 노산으로는 연예계에서 짱 먹을걸요. 두 번째 기혼자, 결혼 2년차 셰프 강래호. 안녕하세요.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어디 가세요? 청평사. 청평사? 절이 있어요. 아내가 제일 예뻐 보일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잘 때. 세 번째 기혼자, 결혼 15년차 MC 지석진. 신나라 씨 보면 가슴 뛰어요? 네? 아 그럼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? 그리고 결혼 18년차 저 차인표까지.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퀴즈 생활이야? 아니 퀴즈가 아니라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. 정말 집에 가야 되겠구만. 나도 마트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. 너무 재밌잖아. 마트에서 살아요. 전화 계속해. 그러지 마요 진짜. 아니 왜 자리를 왜? 옮겼으면 왜 연락을 안 해줘? 잠깐만. 혼자 비자금 다 있어. 10만 원도 없어요. 저도 와이프 모르는 돈 없는데. 발란한 술집 있잖아요. 유흥업소. 그런 업소를 좋아하세요? 결혼한 네 남녀의 거침없는 돌직구 여행. 부담 없이. 자유롭게 재밌게. 야 이상하게 설렌다.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조합이죠. 기혼자들. 진짜 좋아요. 기혼자들의 은밀한 춘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. 네, 혹시 춘천에 잘 뭐 여러 번 왔었어요? 네, 전 자주 옵니다. 아, 왜요? 여기 닭갈비 되게 유명한 집 있어요. 어. 네. 네, 거기 자주 와요. 부인하고도 와봤어요? 네. 춘천 오면 닭갈비 먹어줘야죠. 손에 양념을 다 붙여. 춘천은 닭갈비도 유명하지만 막국수도 유명한데, 그죠? 춘천 여행도 식후경. 여행의 시작은 닭갈비로 정했습니다. 와, 와 요리사 셰프라는 직업이랑 잘 상상이 안 가요. 이게 또 도복을 갈아입고 무술 하고 이러는. 옷이 두 개 원래 평상시 입는 옷 별로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야. 악수를 청하였는데 그냥. 반갑습니다. 여배우가 오시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확 좋아지네. 우리 형님이랑은 뵌 적 있다고. 뵌 적 있죠. 네. 뵌 적 있고 뭐 러닝맨도 나오셨고. 예. 그 전에 옛날에 한 맞죠? 한 해하고 그만두셨죠 그때. 그만둔 게 아니라 제가. 맞아 맞아. 돌직군데. 아 맞구나. 내가 그지 염정아 씨인지 아니지 내가. 셰프랑 같이 있으니까 뭔가 든든하지 않으세요? 아이고, 여기서까지 있구나. 이거 드셔도 될 것 같은데. 아, 먹으세요? 네, 다 이거. 맛있네. 진짜 맛있어. 응? 그냥 먹는 거예요? 응, 네, 닭갈비. 소주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. 아, 이거 한 잔 할까요? 술 좋아하시나 봐요. 네, 와인 좋아해요. 매일 와인. 와인을 마시고 있어요. 매일 드세요? 먹다 보면 매일 생각나요. 이게 남편분이랑 같이? 네, 남편이랑. 와인 같이 좋아하는 거 드시면 남편도 좋아하세요?